지금 땡겨주면 넣을 데가 없어서. 네, 일단 네. 자 그러면은 냉장고? 요리도 잘하는 큰손 우리 수현 씨 냉장고를 한번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더러워요. 아니 뭐가 버릴 게 많네. 냉동실이 근데 이것도 먹으면서 이제 또 생기니까. 근데 저희 안에 보면은 사실 되게 날 짜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몇 년씩. 그 생각보다 다른 때보다는 적네. 물론 이거 다른 때보다 지금 좀 먹은 상태야. 아 냉동칸. 이제 여기가 문제. 아, 네. 그래요. 열리지 않아요. 이제 한 번 빼면 이제 다시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안에 뭐 있는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다시 사고, 맞아요. 또 사고 이렇게 중복 구매가 예. 되는 거죠. 모르니까. 네. 치킨 너겟? 오케이. 알았어. 우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냉동실 난리 났어. 잠깐만. 엄마가 여기 꺼내다가 난리가 났어요. 잠깐만. 근데 양을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한번 하셔서 좀 이렇게 놔두고 한참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제가 좀 그러질 못하고 아. 그래도 어차피 오빠가 너무 아, 제가 맨날... 볼 땐요. 예. 냉장고에 있는 거 냉동실에 그대로 놔두고요. 네. 그날 장 본 걸로 요리해요. 아. 아~ 그리고 절대 남은 것도 넣고 대부분 안 꺼내더라고. 냉동실을 음식. 아니 그래도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네. 윤성미 씨 와이프가 이렇게 요리 잘하는 거 이거 복이거든요. 어떠세요? 아,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뭐 다 잘하는 거. 이게 가진 자의 여유라고 모르는 거야. 아, 다 음식. 아니 진짜로 수현 씨 같은 분이 없어요. 맞아요. 해줘도 많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골프 가서 밥 먹고 오고 밥 먹고 오고 하니까 썩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뭐.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해주려고 하면 또 집구석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랬단 말이야. 내가 봤다고? 저 말 잘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집구석에 먹을 게 없어. 막 이래요. 내가. 아니, 다시 한번. 누구 패러디 하신 거예요? 누구 따라 하신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누구 성대모사죠, 이거? 꿈에서 나온 거 같아.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집구석에 먹을 게 없는 거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먹을 게 없네. 뭐 분노 조절 잘해야 돼요, 내가? 먹을 게 없네. 갑자기 우리가 부부 상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저 앞에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까요? 예.